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다게 간다 유다현입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손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부천성모병원 정창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중년층의 어깨 통증이라 하면 50견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회전근개 손상일 수도 있다고 하던데, 회전근개 손상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회전근개라는 것을 먼저 알면 이 손상에 대해서 이해가 쉽게 되겠습니다. 회전근개라는 것은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네 개의 작은 근육 집단을 회전근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회전근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기관처럼 움직여서 팔의 회전 운동에 관여를 하고 어깨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 회전근개 근육 또는 건의 염증 또는 파열, 부분층 파열이나 전층 파열 같은 게 생기면 관절 병증을 이제 유발하게 되겠고요. 이런 염증에서부터 관절 병증까지 모든 상태를 통칭하여 회전근개 손상 또는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50견과 또 회전근개 손상, 이건 어떻게 다른 거죠? 예, 50견은 그 과거에 50세 전후로 해서 어깨가 많이 아픈 증상들이나 잘 나타난다고 해서 50견이라고 불렀습니다. 어깨 관절의 구조를 잘 살펴보게 되면 관절의 가장 깊은 부위에 관절낭이라는 연부 조직이 있습니다. 이 연부 조직에 염증이 생기면 그 관절낭에 두꺼워지고 또 두꺼워지면서 구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 인대라든지 주변 근육에 유착이 되게 돼서 이런 것을 이제 50견 또는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동결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50견은 염증성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회전근개 손상은 근육 파열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회전근개 손상의 경우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전근개 파열이 부분층일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물리 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해보고 증상 호전을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힘줄이 전층 파열, 완전 파열이 있고 심각한 기능 이상이나 근력 저하를 동반하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우선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손상에 대해서 부천성모병원 정창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